이게 원래는 이근 씨가 CS 캡슐, 즉 화생방 가스 제품을 홍보한 유튜브 콘텐츠입니다. 이제는 일반인도 CS 가스를 살 수가 있어요. 알약처럼 생긴 캡슐을 캔에 넣은 뒤 그 밑에 불을 붙이면 군에서 훈련할 때 쓰는 것과 같은 독한 화생방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. 영상이 공개되자 테러가 걱정된다는 비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. 지하철 같은 곳에서 이 가스를 피울 경우 눈물과 콧물, 기침이 쏟아져 나오면서 당황한 인파가 우왕좌왕하다가 압사 사고까지 날 수 있다는 겁니다.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은 판매를 중단할 것이며 또 민간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습니다. 과연 사실일까? 취재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근 씨가 홍보한 화생방 가스 제품을 직접 샀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스토어에서 혹시 구입하셨나요? 많이 사셨어요 그때? 네, 사셨는데 그때에서 두 개는 저희 글램핑장 가가지고 써보고 두 개는 소장용 돌려고. 화생방 가스 제품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. 취재팀이 산 캡슐입니다. 화생방 가스 제품이 맞는지 공기 정화 시설이 갖춰진 한 대학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캡슐을 캔 속에 집어넣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였는데 불과 30초 만에 뿌연 가스가 올라옵니다. 바로 불을 끈 뒤 캔에 남아 있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. 매캐한 화생방 가스가 코를 찌릅니다. 전쟁 중에도 사실 CS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UN이나 국제법에서도 다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. 판매업체는 취재팀이 산 화생방 가스 제품이 자사 제품이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들어온 주문이 76건인데 실제 제품을 출고한 적은 일절 없다고 부인했습니다. 실질적인 판매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택배 출고 안 됐다고요. 취소를 해버렸다고요. 화생방 가스와 함께 방독면도 판매한 해당 업체는 방독면 착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화생방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제품이 민간에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세용입니다.